우리 베트남에 우리가 만든 옷을 수출해 보는 건 어때? 가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까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 한류열풍에 탑승을 하자는 거지. 우리는 수출해 본 적이 없잖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한데? 그럼 일단 수출 수입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대한민국 관세 인정을 알리는 별, 관세청 정책기자단 시스타 국이입니다. 오늘은 관세청의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에 관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문주 팀장입니다. 관세청에는 전국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수출입에서 해외 통관 애로까지 모든 관세행정 영역에 걸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나 교육을 통해 FTA 등 관세행정을 알리고 박람회 등에서 관세행정 세미나를 개최하여 1대1 현장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공익관세사를 통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입 통관, FTA 활용, 품목 분류,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세안 10개국은 한 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수출입 기업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효된 알셉은 의류 수출입 기업의 한 아세안 FTA보다 더큰 이점이 있는데요. 한 아세안 FTA보다 알셉에서 섬유,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완화되었고, 알셉은 누적 적용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EU 베트남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산 직물 수출 기업에 FTA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제조한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EU로 수출되는 경우에 베트남산으로 간주되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합니다. 네,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 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인정한 관세사가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수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원산지 증명 서류 작성이나 보관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FTA 관리 시스템인 FTA 패스를 활용하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지원 정책인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각 정부 부처 수출 지원 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수출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또한 호트라, 무역협회, 산업협회, 지자체 등에서는 상담회, 전시회 개최,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 조사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불확실성, 환율 상승과 더불어 수출 감소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관세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우리 수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중소 수출 기업인 여러분, 해외 시장에 진출해 수출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수출기업 파이팅! 아자아자! 수출 플러스 달성!
A few moments later. 관세청과 수출입지원센터는 대한민국 신생 수출입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